자, 40 포커스 49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안 해요? 내내 보겠죠 뭐. 지금 잠깐만, 잠깐 이 조금만 시간을. 에이, 다음 밑줄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지훈이부터 할까요? 데이비드 맞죠? 데이비드 has nothing important to do.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do가 명형부 중에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 그래서 2번 명인이 하면 되겠네. 응? 오케이, 빨리 해볼까요? 잘 모르겠고요. 3번 질문해 볼까요? 3번이요. 네. I will le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 I'll le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명인이 하면 되겠네. 모르겠어요? 오케이. 4번도 모르겠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지훈이 생각은 Mother 2번이요. Teresa? 네, 2번. Mother Teresa helped a lot of the poor 해야 될것 같다. Of poor 가지고. 오케이, 4번도.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해석해 주세요, 명인.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가 뭔 뜻이에요? 임포턴트 뭔 뜻인지 몰라요? 네.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now가 뭔 뜻일 것 같아요? 해석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David는 지금 중요한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할 일 없어. David has nothing important to do. David은 지금 중요한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other Teresa helped a lot of the poor가 뭔 뜻이죠? Mother Teresa는 테레사 수녀님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I'll le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은 뭔 뜻이에요? 난 너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킬 것이다? 는 아닌 것 같고. 뭐 드신 것 같아요? I'll let you know something important. 이거 알아. 이거 알아요. 한번 I'll let you know something important가 뭐 드세요? 나는 네가 중요한 것을 알게 만들 거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에게 알려줄 거라 뜻이죠. I'll let you know. 난 너에게 알려줄 거야. 뭔가 재미있는 일을 알려줄 거야. I'll le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 난 재미있는 어떤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We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 handicapped는 무슨 뜻이에요? 항상 돌봐줘야만 한다. 누구를?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장애우들을 도와줘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물어봤냐 하면, nothing, anything, somethin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라든지, 뭐, nobody, 뭐, 아니면 뭐, somebody, anybody, nobody 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someone, anyone, no one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지금 틀렸다는 거고요. to do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당연히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은 일인데 어떤 일 해야 할 일. 형용사 제공법이고. 그 다음에 더 푸어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명인? 푸어 피플로 바꿔 쓸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3번 문제 I'll let you know. 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Something interesting. 마찬가지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더 핸디캡드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핸디캡드 피플로 바꿔 쓸수 있겠죠. 복습 좀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친절한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칼질 하는 거네요. 누구는? 누구를? 뭐 한다? 시제는? 그래서 나는 안다 하면 되겠죠. 나는 안다. I know. 친절한 어떤 사람? I know somebody kind 하면 되겠죠. I know somebody kind.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somebody하고 kind 사이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습니까? Who is 그렇죠. I know somebody who is kind가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표현이네요. 그렇죠. 어디에가 먼저 보이네요. 어디에 문에 누가 이상한 누군가가 뭐 한다 있다 라는 문장이고 그러면은 뭐 초령의 생각에는 어떻게 작문하면 될것 같아? There is someone strange at the door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는 거네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특별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뭔가를 뭐 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작문하면 될것 같아요? Do you have? 너는 갖고 있니? Anything special?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물음표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또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어디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흥미로운 것을 뭐 한다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명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작문하면 될것 같아요? You should find something interesting. 어디서? In school.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그러면 지훈이가 채점해주면 되겠네. Okay, I know somebody kind. 나는 안다. Somebody kind를. 친절하던 사람을. There is someone strange. Someone strange. There is someone strange. 어디에? The door에.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넌 특별한 걸 갖고 있니? 어디 속에? In mind. 자,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같은 것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계획 있니? 이런 표현들. In mind. 알아두시고요. You should find, 찾아야만 한다. Something interesting. 재미있는 어떤 것을 in school, 학교에서. 모두 잘 풀었고요. 계속해서 C.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느래요.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는 지훈이 생각하기엔 뭔 뜻인 것 같아? 오케이. 우리는 건설합니다. 어떤 무엇을 for the elderly를 위한 special houses. 그렇죠.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집을 건설합니다. 뭐 양로원 같은 거 짓는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For the elderly는 elderly people이다 이 말인 거고요. 다음 계속해서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는 명인 생각에 뭔 뜻인 것 같아? 영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단문 해석의 기본은 끊어읽기죠. 그렇죠. 누가 뭐 한다부터 찾으면 문장은 쉽죠. 누가 뭐 한대요? The 영이 have 하고 있대죠. 무엇을 have,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at, 무엇을? The future를,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어디에? In their hands. 그래서 젊은이들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 갖고 있대요? 미래를. 그렇죠. 어디에? 그들의 손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미래는 그들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노력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라는 문장이죠. The young은 young people이죠.
The young have, 젊은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In their hand, 그들의 손에 무엇을, 미래를 갖고 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니들 하기 나름이다. 이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he set up tents for the homeless는 수민이 생각에 뭔 뜻인 것 같아? 그렇죠. 이 set은 set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set의 3단 변신, set인데, 여기에 s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몇 번째 set이다? 그렇죠. 과거 시제라 말이죠. 그는 설치했습니다. 어떤 무엇을 the homeless를 위한, for the homeless tents.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는 거네요. 누구는? 밥은? 누구한테? 오케이, 무엇을? 어떤 것을 뭐 했다? 말해 주었다. 문장의 구조는 A에게 B를 말하다. 이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에게 B를 말하다고 시제는? 과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쓰는 게 뭐라고 했죠?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쓰는 게 뭐죠? 네? 그렇죠. tell AB죠. 수요동사 tell이니까. 그래서 밥은 말했습니다. Bob told. 누구한테? B에게. 무엇을? Something funny죠. So, Bob told me something funn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을 뭐 한다? 도와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죠. 우리는 도와야만 합니다. We should help. 누구를? The poor. 하면 되겠죠. We should help the poor. The plus 형용사가 poor people의 뜻이라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 수량 형용사 파트. 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러 개가 되면 여러 개다 고르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명희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서 읽으면 되겠어요? How much water did he drink? 맨이 안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네? There are few trees in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촬영하면 되겠네? I have made many mistakes in my life. A few 된다? Okay. I have made a few mistakes in my life.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빈이네. Many a lot of photos are collected in my Okay. Many photos. A lot of photos are collected in my scrapbook. 이거 같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명인이 하면 되겠네. I've got. What do they go modenda? A little ago, a little then. I've got little money, a little money. Okay, can we so?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하면 되겠다. 그래서 6번. 지훈이 가면 되겠네. There are lots of passages Okay, most of the seats are 여기 안 보이는데 most of the seats가 생각 안 보이는 거예요. Most of the seats are empty. There are a lot of passengers in the subway. Most of the seats are empty. Okay, 그러면 초룡이가 채점해 주면 되겠네. 한개 틀렸어. 몇 번이 틀린 것 같은데. 6번. 6번이 틀렸다. 네, 니 생각하면 6번 어떻게 고쳐야 하는데? 퓨도 넣어요. 아, 퓨도 된다. 예, 맞. 퓨만 된다. 퓨만 된다, 퓨도 된다. 둘다 된다. 아, 둘다 된다. 그러면 너한테 제일 처음 맡겨볼게. 5번도 틀렸다. 니 생각엔, 리들만 된다. 아, 리들 안 된다? 역시.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여기 어떻게 리들이 됩니까? 여기 어떻게 lots of가 됩니까? 이 뒷문장은 폼으로 있나요? 어? 뒷문장 폼으로 있겠어요? 오케이. 뭐 1번 문제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그는 마셨냐고 물으니까 water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how much water did he drink? 좀뭐 여기에 대한 대답 좀 이따가
뭐 다섯 잔 마셨다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잔 마셨다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few trees in the park를 명인이가 해석 좀 해주세요. There are few trees in the park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내가 좀 당부를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few 하고 little 안에 뭐 있다? 낫이 있다 그랬죠. 공원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tree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little 따위는 쓸 수가 없겠고요. 그럼 I have made 이거는 이제 I have made many mistakes 일 때하고 a few mistakes 일 때 뜻은 좀 달라집니다. I have made many mistakes 하면 실수 많이 했다 in my life 내 일생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I have made a few mistakes in my life 하면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이런 뜻으로 뜻은 좀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mistake라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much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다만 many가 들어갔을 때 의미와 a few가 들어갔을 때 의미가 좀 달라질 뿐이고요. 자, have made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시제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I have made many mistakes, a few mistakes in my life. have made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뜻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쵸? Many photos are collected. 이런 거 보고 뭐라면서 배웠죠? 그쵸? 됐습니까? 뭐라면서 배웠더라? 수동태죠. 포토가 콜렉트를 하겠어요? 콜렉트를 당하겠어요? 콜렉트의 뜻이 뭐길래? 모으다 이 말이죠. 사진들이 모으겠어요? 모여있겠어요? 모여있겠죠. In my scrapbook. 내 스크랩북에는 사진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내가 사진 많이 모았다는 얘기죠. I've got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왜 money인데 선생님 money 셀 수 없으니까 little하고 a little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가 없었으면 I've got little money, I've got a little money 다 되겠죠. 그렇죠? 근데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가 뭔 뜻이야? 우리 커피랑 도넛 좀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한 말은 나는 돈이 거의 없다라 그래야 돼. 난 돈 좀 있다 그래야 돼. 그렇죠? 난 돈 좀 있다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I've got a little money만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뭐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러니까 I've got little money. I've got a little money가 아니고 I've got a little money 했는데 뒤에 돈 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색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most of the seats are empty. most of the seats are empty가 뭔 뜻이에요? 대부분의 좌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다? 비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좌석이 대부분 비어 있으면 그러면 passengers가 많이 있어야 돼? 거의 없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few passengers in the subway의 뜻은 지하철에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most of the seats are empty.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B.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엔 수민이부터 풀어볼까요? 케빈? 케빈 wants a little. Okay, Kevin wants a little grape juice 해야 될 것 같다. Okay, 그 다음에 명인이 하면 되겠네. 어...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해야 될 것 같다. Okay, 계속해서 3번. 지훈이 하면 되겠네. There is little money in my pocket 해야 될 것 같다. Okay, 촬영이 하면 되겠네. There are few people on the road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이. Let's plant a few trees in the garden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6번. 오케이, we don't need much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오케이, 그래서 채점해 주세요. 다 맞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케빈은 원하죠. A little grape juice. 약간의 포도 주스를 원한다 이 말고요. How much tomato?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토마토 몇 개나 필요하니? 참 아까 그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셨냐 해서 대답을 안 들었군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을 How much water? 그는 마셨었니? Did he drink?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다섯 잔이었죠? 그래서 그는 마셨습니다. He drank. 너도 시험 칠래? He drank. 다섯 잔의 물. Five glasses of wat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drank five glasses of water. Water 세는 단위는 컵이 아니고 글래스입니다. 한국인들은 뭐 컵이나 글래스나 구분 안 하고, 하지만 얘들은 구분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There is little money in my pocket. There is little money. 돈이 거의 없다, 내 주머니에. There are a few people on the road. 사람이 거의 없다. 전부 다 어가 없을 경우엔 부정적 의미라 했죠. 도로 위에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럼 여기는 왜 Let's plant a few trees in the garden은 왜 안 돼요? Let's plant a few trees in the garden은 왜 안 되고, 왜 굳이 a few를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심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거의 심지 말자라고 제안하겠어요? 몇 구를 심자고 제안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몇 구를 심자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는 긍정, 당연히 부정적이라 해야 돼. 당연히 긍정적이라 해야 돼. 당연히 긍정적이라 해야 되겠죠. 긍정적이니 뭐였더라, 병이나? 긍정적이니 영어로 뭐였더라? 오케이. 긍정적이니 뭐였어요? 포지티브. 부정적인은 뭐였더라? 네거티브였죠. 그니까 오케이.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아야지. 그쵸? 오케이. We don't need much cheese. 치즈 셀 수가 없죠. 우리는 치즈 많이 필요하지 않아. To make the sandwiches. 여기 명형부 뭐죠? 조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We don't need much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일단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사적 용법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와이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하여. 이 뜻이죠. 그러니까 부사적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출신 문장 미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have a few questions.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I have few questions. 난 질문이 거의 없다.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 Sue는 독서하기 위한 약간의 시간이 있다. Sue has little time for reading. Sue는 독서하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뭐 긍정적, 부정적 정확하게 뉘앙스를 알고 있냐는 얘기고. 칼질하기네요. 어디에 누가 당근이 거의 없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촬영이부터 가면 되겠네. There are a few carrots in the basket. 이렇게 하면 되나요? B-A-S-K-E-T. 칸이 모자라네. There are a few carrots in the basket.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이 하면 되겠네. Give the, 뭐시죠? A little water. 오케이, give the roses a little water. Every day 하면 될 것 같다. Every day. 그래서 명인 채점해 줘야죠. 나 맞는 것 같아? 맞으면 맞고, 틀렸으면 뭐 틀린 게 있으면 틀리면 다 맞은 것 같은 것도 뭐야. 오케이. 그래서 당근이 거의 없다. There are a few carrots. 어디에? In the bask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에게 B를 주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장미에게 무엇을? 그렇죠. 여기에 a littl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Give the roses a little water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a littl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당연히 뭐도 되겠다? some도 되겠죠. 됐습니까? some은 셀 수 있든 없든 다 쓸 수 있고,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다 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me과 any에 대한 얘기를 넘어갑니다. 기운이부터 시작인가? I'd like I'd like
to see some koalas. I'd like to see some koalas in the zoo. I'd like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see를 seeing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초룡이네.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is soup?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수민. You can't buy any posters in this shop. You can't buy any posters in this shop. Okay, 수민. Would you have any more cake? 하면 되겠고. Okay, 그러면 지훈이가 채점인가? 채점해 주세요. 4번에 썸 아니. 4번에 썸 아니냐? 왜? 해석을 해보면 약간의 케이크를 가져가고. 물론. 오케이, 그래서 4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면 썸입니까? 앤입니까? 당연히 썸이죠. 뭐 하는 표현입니까? 권유하고 있죠. Would you have some more cake? 케이크 좀 더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더라?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더라? want랑 똑같은 뜻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to see 대신에 seeing을 쓸 수 없죠. I'd like to see. I want to see some koalas in the zoo. 난 동물에 있는 코알라를 좀 보고 싶다. Did you put any carrots in the soup? 2번하고 4번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2번, 4번 공통점은 전부 다 물음표가 있는 무슨 문? 의문문이지만 2번은 yes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프 안에다가 당근을 넣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 넣었냐? 캐럿? 뭐 당근 넣었냐? 스프에? 뭐 당근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엔 N이지만 4번같이 Would you have some more cake?처럼 케이크 좀 더 드시겠어요? 라는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권유하는 표현일 때는 묻는 문장이지만 썸을 쓴다고 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3번 비교해서 1번은 묻지도 않고 낫도 없는 무슨 문? 평소문이죠. 평소문 긍정문이죠.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not이 있기 때문에 any를 쓰는 게 당연하겠고요.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다. You can buy no posters in this shop. 해도 된다 이 말이죠. You can buy no posters in this shop. 해도 된다. B.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 고쳐라. 누구 차례지? 철영이 차례인가? Peter didn't give his mother any help. Peter didn't give his mother any help. 일 것 같다. 그래서 수미 하면 되겠네. Have you got any books about stars? Any 것 같다. 그래서 I'll give some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일 것 같다. 지훈이 하면 되겠네. Let's decorate the room with some flowers. Let's decorate the room with some flowers 일 것 같다. 그러면 채점해 주세요. 맞았다. Peter didn't give his mother any help. 엄마 피터는 그의 어머니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not N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까 좀 이따 얘기하려는 거 다 까먹고 그냥 지나가네. Have you got, 넌 갖고 있냐? Any books about stars?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죠. I'll give some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뭐 묻지도 않고 낫도 없습니다. 그래서 썸이 당연하고요. Let's decorate the room with some flowers. 우리 그 방을 뭐 하세요? 그렇죠. 꾸미자, 장식하자. 뭘 가지고서? 그렇죠. 약간의 꽃을 가지고서 with, 도구의 전치사라고 하죠. 이런 with을 보고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의 with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명인아 어떻게 하면 돼?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1번 문장을 no를 써서 같은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생각은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그렇죠.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명현아 다음번에 물어볼 때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 not이 없어지면서 did는 give 속으로 들어가니까 gave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Peter gave his mother no help.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자꾸 명인이만 시킨다고 나만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한 10번 정도씩 벌써 물어봤어요. 얘들한테는. 너는 이제 두 번째 물어봤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 누구 차례지? 명인 차례인가? 가볼까요? 뭐라고? Could you give me 뭐? Do you give me some water?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이 차례네. Do you have a special any plans for the vacation? Do you have a special any plans for the vacation? 하면 될 것 같다. 계속해서 촬영 하면 되겠네.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Okay,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주민이? Okay, Peter took some pictures for the school newspaper. 하면 될 것 같다. Okay, 그래서 명희가 채점해 주면 되겠네. 다 맞는 것 같다. 자, 하나 틀렸습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그럼 모든 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Could you give me any water?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심사숙고에서 두 개 틀리시네요. 얘는 맞고요.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선생님 묻는 문장인데 왜 some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몇 번에 틀렸습니까? 2번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비교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걸 썼죠. 1번과 2번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둘 다 묻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묻지만 위에는 some을 써야 된다. 왜? 그래서 내가 무지하게 목이 마른데 상대방이 당연히 나한테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Could you give me some water? Yes, I could.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ome을 쓰는 게 당연하고요. 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상대방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인데요. 지금 형용사를 놓는 순서를 틀린 거죠. 됐습니까? 수량 형용사가 보통 먼저 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수량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배웁니다. 뭐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순서가 어떻게 되고 뭐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뭐 어떻게 되고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뭐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요. 뭐 그거를 뭐 쭉 외우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표현들 special any plans가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any special plans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3번 not 들어갔습니다. My family doesn't have any time to exercise together. 그래서 to exercise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 그렇죠. 함께 운동할 시간.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의 역할이니까 형용사 적용법이죠. 어떤 시간 함께 운동할 시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칼질해보겠습니다. 누구는? 뭐로써? 무엇을? 약간의 샌드위치를 뭐 했다? 먹었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지훈이가 하면 되겠네. We ate some sandwiches. 그다음 뭐? Some sandwiches in lunch.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어떤 질문을 뭐하고 있니 갖고 있니
있습니까? 그래서 소령이 차례네.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 questions?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채점 해줘. 1번. 1번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2는 4로 고치고 싶다? 동의하십니까? 네. 원작자? 아, 그거 잘못 봤어. We ate some sandwiches for lunch. 이거 for dinner, for lunch, for breakfast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뭐로서 뭘 먹다 할 때 전체 for 쓴다 했죠. 1번 문제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me 쓰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진짜 궁금해서 상대방한테, 아이고, 이거 맞았네. Do you have any questions?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any를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구지? 명인인가? 어, 누군가? 오케이. Take off your hat in the room. Take off your hat in the room.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명인이네요. Turn the volume down to level 3. Volume down to level 3. 지훈이네. Wake me up before you go. Okay, wake me up before you go go.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Okay, 계속해서 조용. I am going to take it back to the shop. I'm going to take it back. To the shop 일 것 같다. 어, 채점 해주세요. 다 맞는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거 몇 번인지 명인이가 올라주셔 주세요. 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건 몇 번과 몇 번이 답이 두 개일 수 있죠? 응? 몇 번? 2번. 오케이. 2번만 답이 두 개?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는데. 4번도 답이 두 개다. 그럼 2번은 모두 답이 된다. Turn it down to level 3? 어, 그렇게 두 개인가, 답이? 이상한 것 같은데. 오케이, 지훈이 생각하기에 답이 두 개인 건 몇 번과 몇 번인가요? 1번과 2번이다. 그렇죠, 1번과 2번이죠. 그럼 다시 명인. 왜 1번과 2번은 답이 두 개일 수 있나요? 1번과 2번이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3번, 4번과 달리? 모르겠다. 응. 그러면 초룡아, 1, 2번은 무슨 공통점이 있니? 3, 4번과 달리? 오케이, your head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The volum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을 it이나 him이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지. 얘들이 대명사가 아니죠 지금.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목적일 때야 일반 명사가 목적어인 상황이죠. 1번, 2번은 your hat, the volume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떻게 된다? take your hat off도 되고 take off your hat도 된다고요. 그런 거 수업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죠.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어? 기억이 있는 답 씁니까? 좀 빨리 좀 나지. 그쵸? 2번도 마찬가지죠. turn the volume down 해도 되고 turn down the volume 해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3번은 wake up me는 안 되죠. wake me up 밖에 안 되죠. 마찬가지 4번도 take back it은 안 되고 take it back 밖에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wake up me 하면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죠. 마찬가지 take back it도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wake me up, take it back처럼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대명사가 목적일 땐 이어 동사의 사이에 끼워 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미주신 부분을 대명사로 바꿔 문장을 다시 쓰세요. 누가 할 차례지? 지훈인가? 오케이, 가볼까요? Turn it
Turn it on to void the rice. 밥 못 먹었나요? Turn it on to void the rice. 계속해서 2번. He put it out with his claws. He put it out with his claws. 계속해서 3번. Mom took them out from the refrigerator. 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4번. Okay, Mr. Cook handed it out to the student. Okay, 그래서 지훈 채점. 어, 잠깐. 아, them. Mr. Cook handed them out to the student. 해야 될 것 같다. 지훈 채점. 됐습니까? Okay, 그 문제죠. The gas는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시고요. 그 다음에 the fire. The fire. The fire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화재. 화재. 됐습니까? 불이란 뜻이 아니고 화재일 때는 셀 수가 있죠. 오케이. 근데 한 가지 화재, 한 개의 화재이기 때문에 이수 put it out 했죠. put it out. 오케이. 그는 he put out the fire. 그가 뭐 했다? 불을 껐단 말이죠. with his clothes. 뭐를 사용하여? 옷을 사용. 옷으로 불 껐다란 얘기고요. Mom took out some peaches. Took some peaches out. 그러니까 뭐 복숭아를 꺼내셨단 말이죠. 냉장고에서 복숭아 꺼내셨다. 그 다음에 Mr. Cook handed them out to the student. 그래서 쿡 선생님께서 뭐 하셨단 말입니까? 시험지를 뭐 하셨다? 나눠주었다 이 말이죠. 학생들에게 hand out 하면 나눠주다 라는 뜻이죠. 쿡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셨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 다음 문장을 밑줄신 부분에 유의하여 바르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래서 누구 차례지? 철용인가? I'll call on my cousin in Greece. 는 뭔 뜻이다? 나는 그리스에 있는 내 사촌에게 전화할 것이다. 오케이, I'll call on my cousin in Greece. 오케이, 나는 그리스에 있는 사촌에게 전화할 것이다. 2번, It's very cold today. Put on this coat. 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번. 오케이. Gina stopped reading the newspaper and put it down. 뭔 소리예요? 그것을 put down. 뭐 하다? 어? 내려놓았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디나는 신문을 읽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newspaper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it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put down it이 아니고 put it down 해야 되겠다. 오케이. put this coat on도 되죠. put on this coat, put this coat on. 마찬가지 call on my cousin 되고 call my cousin up 둘 다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무엇을 선풍기를 뭐 해라 틀어라. 누가 할 차례지? 지훈인가? 오케이. 밥 못 먹었습니까? 왜? 밥 못 먹었어요?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오케이. 키트도 오늘 결석이고. 요새 감기가 유행인가요? 예. 배드민턴 치고 있다. 키트. Turn the fan. 오케이. 계속해서 2번. You had better give it up. You had better give it up. 오케이, 채점. 오케이, 1번 같은 경우엔 turn the fan on 해도 되고 turn the fan 해도 되죠. You had better give it up.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숙제는 뭔지 알죠? 그렇죠. 워크부 워크부 풀이 해두시고요. 조금만 쉬죠.
12월 20일 70점. 명인아, 이것도 공부해야지. 중등 필수 의식. 그치? 응. 짠내 끝에 시비 끝에 알아냈고 최영이 12월 22일 오 100점 100점 지훈이 모른데 뭐야? 수민이 안 하고 있네. 오늘 담아서 하고 가시고요. 아십니까? 지훈이 안 했네. 안 했네. 뭐가요? 어디요? 뭐가요? 플래시 카드. 아. 오늘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네? 뭐 100점 카드요? 네. 아, 네. 지금 가, 여기도 마찬가지. 점수 그러니까. 아, 네. 아, 저 녀석 저거 갈굴라고 내가 이거 하는데 해버렸네. 알겠습니까? 집에서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해야죠. 뭐. 금방 외우잖아, 그치? 네, 금방 외워요. 아, 너무 오케이, 계속해서 37 Number 37 Category Myth, Mythology, Title The Tricks of Eros. Did you ever love someone who did not love you back? Okay. 그래서 지훈아,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저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야? 어, 그럼 첫 번째 질문.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략할 수 없다. 왜? 어, 주어. 여기 뒤에 후 뒤에 동사가 나오지. 그렇지.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러지? 아, 의문사. I go to school 할 때 뭐가 동사지? I go to school 할 때 뭐가 동사지? go가 동사지. 그럼 그 앞에 있는 I를 보고 뭐라 그러지? 주어라 그러지. 그럼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겠어? 주격 관계대명사겠지.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 오케이, 서먼이 사람이 아닌 줄 이제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서먼 사람이야, 아, 사람 아니야? 후. 아. 그 후가 되면 당연히 못 되겠어. 데트도 되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좀 이따 보면은 데트를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3학년 때 나올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뭐 it could all because of the love god's tricks. 오케이, okay. because of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because of는 뭔 뜻이야? because of the love god's tricks가 일단 뭔 뜻이야? because of the love god's tricks. 어, 사랑의 신의 장난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럼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다?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죠? due to. due to. 또 뭐? owing to. 그렇죠. due to. 아, owing to가 있죠. due to you,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전부 너 때문에 라는 표현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것과 같나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because of하고 because를 비교해서 좀 얘기해서 because of, because는 어떤 차이가 있냐. because of는요, 바로 뒤에 명사가 와서 접속, 아니 전치사로 오. because는 문장이 와서 접속사예요. 오, 그렇죠. 그럼 because 누가 뭐뭐, 그러니까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가서면 뭐 as 하고 뭐 since. 그렇죠. since의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죠? since의 또 다른 뜻. since의 또 다른 뜻. 뭐뭐 이후로. 그렇죠. 그 다음에 as의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죠? 뭐뭐만큼. 뭐뭐만큼 뭐뭐처럼 또 뭐뭐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다 설명해 줬어요. 됐습니까? 얘네 다 들었지? 그치? 애들은, 무슨 뜻도 있다고? 애들은 무슨 뜻도 있다고? 뭐 때문에 또? 뭐뭐로써 또? 나 다 녹화해 놨으니까, 여기서 수업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듣고, 다음번에 세 가지 다 얘기해줘. 모르면 그때 딱밤이야. 알겠습니까? 뭐 수업 시간에 잘 못 듣겠으면 뭔가 뭐 좀 힘든 것 같은데, 집중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 수업 녹화하는 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귀가, 옆에 폭탄 터졌어? 피곤하다. 이명이 들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in Greek mythology, the love god is Eros. Eros is a playful boy with wings and two arrows. One of the arrows has a golden point and it makes you fall in love once you get shot. 자, 해즈에 대해서 수사용 좀 해주세요. 왜 해즈인가요? 원 오브 디 에로우즈가 뭔 뜻이야? 원 오브 디 에로우즈. 오케이,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it이죠. 이거 안만 길어봤죠? it has죠. 그러니까 단수 원 오브 복수명사는 뭐뭐 둘 중 한 개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단수 주어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얘기해주세요. 줄 안 쳤어. 그러면 fall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fall에 대해서 이 fall은 왜 하필 fall이냐, 이 형태가 왜 fall이냐 이거 물어봤잖아. 유 다음에 와서 그래. 다 그렇구나. 제대로 조사를 못 해왔고요. 그 다음에 once you get shot, so, 그러면 명인아 폴도 제대로 대답 못했으니까 이번에 원스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다양한 뜻을 조사해오라고 했잖아. 한 번만. 또 한 개밖에 안 했어? 한 개밖에 안 했는데 그걸 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샷에 대해서, 샷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과거 문사다. 몇 번째 녀석이다? 몇 번째 녀석이야? 원형이 뭐야? 세 번째 녀석이란 얘기나 과거분사란 얘기나 같은 얘기 한 거고, 원형이 뭐냐고. 야, 네 개를 물었는데 네 개 다 대답 못하면 어떡해. 자, 그러면 지훈, it. 저거 it이 one of the arrows. 대충 왔어? 네. 오케이. 그 다음 fall에 대한 얘기. Fall in love. 왜 to fall도 아니고 왜 falling도 아니고 왜 fall이 됩니까? 메이크 두 사역. 메이크 a 두의 뜻이죠. 지금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에 동사 원형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죠. It makes you fall in love. 그러니까 그래서 make a to do가 아니고 make a 동사 원형, 원형 부정 써야 된다. 그 문법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민 once에 대한 얘기 무슨 뜻이 뜨는 거야? 여러 개 있는. 일단 여러 개 있잖아. 일단 뭐 한 두 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최소한 한 번? 한 번 이 어떤 또 있고 또 밑으로 눈이 내려가죠. 또 무슨 뜻도 있어. 하자마자? 하자마자라는 뜻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once는 한 번,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을 때는 한 번, 1회라는 뜻도 있지만 접속사로 사용되면 일단 누가 뭐뭐 하면 이란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밑에 지난 시간에 그래프 투노에 설명했어 안 했어? 했죠. 그 다음 샷에 대한 얘기. 샷 저거는 세 번째 왔고요. 원형은 슛. 그렇죠. 슛의 3단명식 슛, 샷, 샷이죠. 슛이 뭔 뜻이에요? 슛 쏘다. 쏘다. 그럼 여기에 샷의 뜻은 세 번째 쓸까? 쏴진. 쏴진. 맞은이겠지. 쏜 걸 당했으면 맞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쏘지. 아, 좋았어, 좋았어. 내용은 이해한단 말이고. 오케이, 알지. 맞은 하면 되겠죠, 맞은. 됐습니다. 총 맞은, 이 말이죠. 헤드샷. 대가리 맞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철용 예. lead하고 land에 대해서 조사한 거 lead는요 지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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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다 뭐 이런 뜻이다 lead라고 읽으면 지도하다 이끌다 라는 뜻이고 얘 led라고 읽으면 나비요 나비란 뜻이요 납 뭔 속이요? 아, 예? 뭔 속이요? 몰라요 아무것도 PB죠 PB 아 네네 나비죠 납 PB 그러니까 납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중금속. 중금속이다. 또. 중독되면 뒤진다. 또. 납중독되면 죽더라. 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나 문을 딱 보면요. 거품이 일어나요. 오. 그래? 예? 처음 듣는 사실인데? 납은, 납은 녹는 점이 어때? 낮아요. 그렇죠. 무지하게 낮죠. 그 성질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납은 전기를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통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용해서 납땜에 사용되죠. 납땜 할 때. 네. 그렇죠? 아, 그 납땜이요. 예. 그럼 뭐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방사능을 잘 막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 차폐 시설이라고 해서 방사능을 막는데 납이 사용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피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커요. 높죠. 그렇죠. 크죠. 그래서 자칭. 무겁죠. 맞습니까? 그래서 잠수부들이 잠수할 때 납 같은 걸 가지고 차고 잠수할 때 쓰죠. 몸이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런 게 바로 레드의 특징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에 대해서 조사해봤겠네. 얘를 티어라고 읽으면 뭔 뜻이야? 안 적어놨다. 딱밤 얘야. 수민이. 예. 이게 티어라고 읽으면 개코도 모르겠다. 명인이 이게 티어라고 읽으면 안 했다. 와, 그렇죠. 뭐 어떻게 공부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뭐 선생님이 뭐 시간 들여가면서 내가 뭐 미리 숙제되는 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까? 예, 얘를 찢다. 티어라고 예? 아 티어라고 읽으면 찢다. 그럼 테어라고 읽으면 테어가 찢다죠. 테어가 찢다. 티어라고 읽으면. 구멍나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너는? 모르겠다. 티어, 눈물이죠, 티어. 아, 네. 티어지.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 맞아, 그래서 티어지. 티어, 눈물. 테어, 찢다. 부서트리다. 그래서 EA가 E 발음 될 때도 있고 E 발음 될 때도 있는데 얘들 lead, led, tear, tear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로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tear, 눈물, tear, 찢다, 부서뜨리다, 파괴하다. tear down, 건물 같은 것을 tear down 한다, 허물다 라는 뜻이죠. 찢다는 tear, 그러면 tear의 3단 변신은 뭘까요? tear의 3단 변 오, tear, tore. 오, tore, 아니야. tear, tore, tore. 오케이 이거 tear 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where where의 3단 변신 where tear where were run이니까 얘도 똑같이 tear tore torn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be torn down 하면 뭐야? be torn down be torn down 찢어 없어지다 찢겨 없어지다 수동태죠 이거 찢겨 없어지다 부서지다 파괴되다 be torn down 그니까 조사 이렇게 안 해오신다. 이것도 학원에서 시켜야 되나 그러면? 저거는 몰랐죠. 몰랐다. 예. 그다음에 이세 대해서 조사해 온 거. 대신 뭐 대신 왔는데? 대신 어, other arrow. The other arrow. 그렇죠. The other arrow 대신 왔죠. The other arrow has a lead point and the other arrow makes you run away. 명인, run에 대해서 조사해 온 거. Make a 두죠. 그러니까 sometimes arrows play tricks with his arrows. One day, arrow decides to blank. Arrows hit arrows heart, Apollo's heart with the golden arrow of love. Instantly, Apollo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 Okay, instantly. 지금 R로 시작하는 두 단어. 일단은 뜻은 즉시고요. 즉시고요. R W. R W. 두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아, 두 단어예요? 응. Instantly. Probably. Probably. 아, 아마도. 소턴트인가? 오. Instantly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or right away죠. Right away 즉시죠. Right away 즉시. 예.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건 예. 그럼 막 way 할 때 way 아니에요. 아 미안 미안. 아 내가 잘못했다. Right away입니다. 미안합니다. Right away. 그 다음에 promptly죠. Promptly. Promptly 즉시. At once. 오, at once. 오, 자랑하려고. 좋아요, 좋아요. 자랑해야죠. 아는 건 자랑해야 돼. 학생 때. 나오래, right away, promptly, at once. 전부 다 즉시, 즉각이라는 뜻으로서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나 네임드에 대해서 수민이 차례네. 네임드의 이 꼬라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로 있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다.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가 뭔 뜻이야? 아름다운 여자가 Daphne? Daphne 지어줬다. 아 그런 뜻입니까? 아, named가 동사입니까? 이 네임드는 여러분들 이번에 기말고사에 쳤던 그 녀석이죠. 그렇죠? 여기 내가 끊어있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겠어? 아폴로가 뭘 했다? Fell in love with 했다. 누구랑? A beautiful woman인데 beautiful woman은 woman인데 어떤? Named Daphne. 그래서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가 뭔 뜻이야? Daphne라고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여자.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네임드는 네임의 몇 번째 녀석이다?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 네이밍의 형태로는 여기 못 오겠죠. 이름 붙여진 여자.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시험 쳤던 게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But Eros shot Daphne with the lead arrow. This made her hate Apollo. 그래서 this에 대해서 사용한 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수업시간에 얘기했어. this가 이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 어? 우리 학원 다니는 3학년짜리는 불러갖고 디스가 뭔지 물어볼까? 어? 그래서 디스에 대해서 조사해 온 거? 저거 대신 온 거. 뭐 대신 왔는데? 뷰티풀 걸 네임드. 아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죽거리지 마시고요. 맞아, 꼬죠. 앞 문장 전체 앞.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 어 뷰티풀부터 저 에로우까지. 어 뷰티풀부터가 문장인가? 여기 문장이야. 여기 문장이 시작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그럼 예를 여기 좀 어 뷰티풀 워먼 네임드 데프트네 메이드 허 헤이트 햅 아폴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럼 저 앞 문장 대신 없어. 뭐 그 앞 문장 뭐 어느 거? 전체. 뭐 이렇게 전체 여기에서부터? 아니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폴로부터 에로우까지. 아폴로부터? 아예 아폴로부터 데프네. 데프네까지? 네. 아, 그럼 아폴로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 made her hate Apollo 이거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하시고요. 아니, 저렇게 생각했는데 This 뭐 대신 왔어? 에로스부터 에로우까지. 그렇죠, 에로스부터 에로우까지 왔죠. Eros shot Daphne with the lead arrow 했고 이러한 행동이 made her hate Apollo 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te의 형태에 대한 얘기. 아 지겹다. hate의 형태에 대한 얘기. make a do. 그렇죠. make a do. a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니까 사용동사. 그 다음에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 every time에 대해서 조사해본 거? 같은 어, 아, 같은 뜻이 뭐가 있나요? whenever. 그렇죠. every time.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whenever가 있죠. 그 다음에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 해석부터 좀 해줘.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가 뭔 뜻이야? 항상? every time whenever의 뜻을 모르는군요. 언제든지. 아, 그, 아, 그가. 그냥 이게 다가올 때마다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명인 he 누구 대신 왔어요? 아, every time he got close to her, she ran away. 누구? Apollo 대신 왔고, 그렇죠? Every time Apollo got close to Daphne, Daphne ran away. Are you unhappy with a person who doesn't love her back? Okay, 그래서 후에 대한 얘기. 후에 대한 얘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저거 같고. 저 앞에 거 같아. 뭔데 근데? 지각금. 아예 그 타 아이고 관계되면서.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왜? 주어. 주격이죠. 주격. 오케이. 그 다음에 doesn't love. 왜 don't love가 아니고 왜 doesn't love야? 선행사가 단수죠. 그렇습니까? Okay,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It might be because of drinks of arrows and his two arrows. 이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목에 푹 숙인 남자.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뭐 대신 왔는데? 뭐 대신 왔는데? 당연히 뭐 대신 왔겠지. 대명사인데. 빈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닌데.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우리말로.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죠. Are you unhappy with a person who doesn't love you back?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명인이가 해주겠대요. 무슨 뭐 대셨죠? Person 대셨다.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the person. If로 부속하는. Okay.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Okay, did you have love? 해석해 주세요. Did you have love? 사랑해봤니? 그래서 넌 사랑 한 번이라도 해봤니죠? Ever는 한 번이라도 뜻이죠. Did you have love? 너는 한 번이라도 사랑했었니? Someone who didn't love you back. 누구를? 너에게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본 적 있냐? 너에게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과 뭐 내가 너 사랑해 하는데 그 사람은 뭐 나 너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짝사랑 해본 적이 있니 이 말인 거죠. Did you ever love someone who did not love you back? It could be all because of the love got tricks. 뭔 소리예요? It could be all because of love got tricks. 그것은 네가 짝사랑하는 이유는 이거 could는 가능성이죠. 일 수 있다. 그렇죠. 모두 신의 사랑의 신의 장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니까 여기에 있는 네가 짝사랑하는 그것 대신 왔죠. 네가 짝사랑하는 것은 네가 한 번이라도 너에게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과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love got tricks 때문일 거야. I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서 참여하세요. 해석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로 시켜줄까요? 그렇습니까? Okay, the love god is Eros. 뭔 소리예요? 사랑의 신은 에로사다. Eros is a playful boy with wings and two arrows가 뭔 뜻이에요? 아, 에로스는 화살이었군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중2가 저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어? Eros is a playful boy는 boy인데 어떤 with wings and two arrows. Eros는 날개와 두 개의 화살을 갖고 있는 장난기 많은 사내 아이의 모습을 한 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명인아. 막차 탄 거야, 지금. 어? 단문 해석 이렇게 안 돼갖고. 지금 중2고, 중2가 아니고 사실 중3이라고 봐야지. 어? 전번에 너 수능 문제 봤지? 장문 읽으려고 그러면 단문 이렇게 해석 안 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어 읽기. 오케이. 그래서 뭐 에로스의 모습 좀 일단 내용 정리하면 너 짝사랑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라고 그랬고요. 그 짝사랑 하는 이유는 러브가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가 못생기고 니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신의 장난 때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 사랑의 신이 나오는데 걔 이름은 에로스고 에로스의 모습은 활을 들고 있는 날개와 날개가 달려있고 활을 가지고 있는 장난기 많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 화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죠. One of the arrows has 누가 뭐 한대요? 화살 중 하나 갖고 있대죠. 그렇죠. A golden point 뭘 갖고 있대요? 황금 촉이라고 하면 되겠죠. 포인트는 날카로운 끝을 얘기하니까 황금 촉을 가지고 있는데 and it may 그리고 그 황금 촉을 갖고 있는 화살이 너를 뭐하도록 만든대요? 사랑에 그렇죠. 사랑에 빠지게 만든대죠.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once you get shot 일단 네가 한 방 맞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황금총을 갖고 있는 화살을 맞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 뭐 만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The other arrow has 누구는 뭐한다? 또 다른 화살. 여기에 이 구조도 중요하죠. 무슨 구조? One the other 이런 구조 했죠.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 얘기하고 났을 때 두 번째 거 얘기할 때 반드시 더를 쓰고 other를 써야 된다 했죠.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A lead point 나무로 된 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무로 된 총을 갖고 있는 그 화살은 makes 만들죠. 그렇죠. 네가 멀리 도망을 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아, 제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오케이, 일단 에로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에로스에 대한 쭉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에로스 played tricks 누가 뭐한대요? 에로스가 장난을 쳤대죠. 뭘 가지고서? 그렇죠. 화살을 가지고서 장난을 쳤는데요. 이제 옛날 얘기 나오죠. One day 어느 날 에로스가 decided 이제 풀어봤으니까 넣으면 되겠죠. 에로스 decided to Tease the god Apollo. 뭐? 나는 지금 뭐라고? Tease the god Apollo. Tease the god Apollo. 또는 introduce a woman to Apollo. 뭔지 보겠습니다. 에로스가 이거 하기로 결정을 했대죠. 에로스가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에로스가 뭐 했대요? 히트했죠? 네. 그렇죠. 무엇을 히트했답니까? 아폴로의 신장. 뭐를 사용하여? 이더 골든 에러. 그렇죠. 사랑의 황금 화살을 가지고 심장을 아폴로의 심장을 맞췄고 그랬더니 즉시 아폴로가 뭐했대요? Fell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 named Daphne. 다프네라고 이름 붙여진 이름이 다프네였던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But 에로스 샷 누가 뭐했대요? 에로스가 쐈죠. 누구를? With the lead arrow. 나파사를 사용하여. 그렇습니까? 나파사를 사용하여. 알겠습니다. 나파사로 쐈대요. 오케이. 그래서 디스는 이거 대신 왔죠. 에로스가 다프네를 나파사로 쏜 그 행동이 뭐했대요? 만들었죠. 누구를 뭐하도록? 헤이트 아폴로 하도록. 그녀가 다프네가 아폴로를 싫어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아폴로가 체이스 했대요. 누가 뭐 했대? 아폴로가 뒤쫓아서 누구를? Through the woods. 그 숲 통과해요. 숲을 통과해서 숲 속으로 막 달아나는데 그 숲을 통과해서 막 쫓아갔단 말이죠. Every time he got too closer. 그래서 아폴로가 다가갈 때마다 she ran away. 달아났단 말이죠. 나는 씨 저리 꺼져. Are you unhappy? 너 일단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또 한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뭐라 그래요? 하나의 패러그래프라 그러죠. 그래서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라 그러죠. 단락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에로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이런 일이 있었대 전해줬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Are you unhappy with a person who doesn't love you back? 너는 불행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요? 너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까?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너 그게 너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이죠. You may not be responsible for it. 그래서 이것은 뭐든지 왔어. 그렇죠. A person who doesn't love you back. 그렇습니까? 너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네 책임은 없어. It might be because of the tricks. 그것은 뭐 때문일 수도 있다? 장난. 누구의? 에로스의 장난 때문일 수도 있고, 에로스와 그리고 그의 뒤에 화살. 무슨 에로우와 무슨 에로우? 골든 에로우와 레드 에로우 때문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알맞은 말을 써라. According to Greek mythology가 뭐 뜻이야?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이 신화에 따라. The golden arrow makes people love someone. And the red arrow makes people hate someone. 아,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골든 에로우는 makes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People이 love someone 하도록. And the red arrow makes 합니다. 누구를 뭐 하도록? People hate someone 하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Tease the god decided to tease.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놀리기로. 놀리기로. Tease. 그렇죠. 같은 말. Make. 잘 안 해요. Make fun of. Left, left, head. Left loudly는 큰 소리로 하하하 웃는 거고요. Left head 비웃다, 놀리다, 3종 세트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the god Apollo, 도와주기로 했다. Learn from the god Apollo, 뭐 아폴로에게 뭔가 한수 배우기로 했다. Win the love of god, 뭐 하기로 했다. Win the love이 뭐예요? Win the love. 그렇죠. 사랑을 쟁취하다. 누구의 사랑? 아폴로의 사랑을. 에로스가 아폴로랑 사랑에 빠지고 싶어 했다. 아니고요. 동성연애죠. Introduce a woman to God. 뭐 하기로 했다. 여자를 소개팅 시켜주기로 했다. 그쵸? 이 문제 5번을 모른다니까. 국어 문제인데. 지가 먼저 이끌었으면 좀. 자,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예요? Once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may watch TV가 뭔 뜻이야? 네가 숙제를 끝내면 너는 TV. 일단 너가 숙제를 끝내면 너는 TV를 봐도 된다. 그 다음에 remind A of B가 뭔지 조사해라 그랬죠? A에게 A가 B에게 상기시키다. Okay, A에게 B를 기억나게 만들어주다. 이 뜻이죠. 그래서 you remind me. 너는 뭐 한대요? 그렇죠. 나에게 생각나게 한대죠. 누구를 생각나게 한대요? 그렇죠. 너는 네 엄마 생각나게 해.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들어갈 말은 뭐? Every time I see you.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ce에 대해서 조사해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원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죠? 일단 뭐만 when. 아, when you finish your homework. If. When 또는 if라고 같은 뜻이죠. 내용사. 네가 숙제를 끝냈을 때 볼 수 있다. if를 넣으면 만약 네가 숙제를 끝난다면 볼 수 있다. 이거하고 같은 뜻의 같은 느낌의 접속사죠. 그러니까. 원스는 일단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하고 같은 뜻을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뿅. 왜? 뭔 일 났나? 뭔 일 났는데? 끝난다는. 뭐래? 그 다음 계속해서 플라스틱 서저리.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조사를 빨리 조사를 빨리 하고 빨리 해줘야지 수업이 빨리 끝나는데 내가 오늘 목표로 한 양을 못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조사에는 빨리 얘기해줘. 네, 그러니까 디베이트의 뜻은 토론이죠. 네. 그 다음엔 수민이 차례네. 오케이, 플라스틱 서저리가 뭔 뜻이야? 그렇죠. 그럼 서저리가 뭐겠어요? 수술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진. Some girls in our class want to have plastic surgery to change their appearance. 그래서 to have 명형부 명사적용법. 그 다음에 지훈이 to change 명형부 형 명사적용법. 예? 아니 잠깐만요. 부 얘는 형용사적용법도 되고 부사적용법으로 봐도 되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ppearance L로 시작하는 같은 말 look이다? 그렇죠. looks죠. looks. 아이고야. 외모란 뜻으로 appearance나 looks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look은 아닙니다. 그래도 appearance, looks. 그 다음에 동사 형태는 뭐든가요? 그렇죠. appear죠. 나타나다. 그럼 반대말은 뭔가요? appear. 잘 아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 strange thing to do 에 대한 얘기. 명형부. 뭐? What a strange thing to do. 당연히 형용사 대용법이죠. 그렇습니까? thing은 thing인데 어떤 thing? 할, 해야 할. What a strange thing to do. 그 다음에 I think it's a waste of time 에서 it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다? 너 네가 조사한 건 뭔데? 성형수술? 저 맞는 걸 얘기했는데 왜? 뭐 아! 이러면 왜 자꾸 어?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너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메타인지가 뭔데요? 알고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렇죠. 알고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내가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내가 딱 되물어봤을 때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자기가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거는 선생님 무엇도 나도 낙글락한다 이러면 낙글락한다. 내가 얘기한 거 맞는데 또 잘한다 이럽니다. 선생님 낚시꾼이에요. 맨날 낚으려고 하니까 낚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알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Plastic surgery is a waste of time. I don't care about, care about 에 대한 얘기. 뭐뭐에 마음 쓰다. 마음 쓰다. 그렇죠. 그래서 돌보다는 뭐죠? Care for 이거 이제 알죠. But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the God. 대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Some girls. Some girls? 네. 그게 다야? 네. Some girls in our class. Some girls in our class 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대회에 대해서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to change their appearance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받고 싶어 하는 애들? 성형수술 받고 싶어 하는 애들 대신 왔습니다. Yeah,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the God. 그 다음에 He is the one who gave each of us our faces 해서 He에 대한 얘기. 수민이 잘했는데요. 막 찾고 있죠. 갓갓어 오케이. 그래서 스킵하고요. He 갓이죠. God is the God is the one who gave each of us our faces 죠. 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훈이네 후에 대한 얘기. 당연히 안 되죠. 뭐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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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조사해온 걸 얘기하라고. 생이 어? 생약 생명관이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후냐고 묻는 의문사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네. 무슨 격? 주격. 생략? 당연히 안 되죠. 맞죠? 네. 그래서 Don't be silly. A girl's face is her own.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So anything에 대해서 배운 거? 무엇이든. 네.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아, whatever. Whatever. 왜 무엇이든이지? Any가 애니가 풍소문에 쓰였으니까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애니에 설명할 때 애니가 not도 없고 묻지 않을 땐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anything 뒤에 생략된 말 anything that 뭐 하는 뜻이야? 돈 만드는 데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관계대명사죠. 그녀가 원하는 어떤 것.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죠. 목적격이라서 그녀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어떤 것, 그녀가 원하는 어떤 것, 관계대명사 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수미야.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it. With what? 오케이, 또 스킵이고요. it 뭐 대신 왔어? 틀렸고요. 뭐 대신 왔어? 얼굴. 그렇죠. her face 대신 왔죠.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her face죠. 지어 갖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 말고. With her face. If she wants to change it, that's her right. Right의 다양한 뜻. 저요? 네. 아, 설명해 봐. 오른쪽. 어, 또. 바로. 바로. 정확한. 정확한. 선택. 선택. 어. 그래서 여기선 선택. 선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조사해 같은 소리. 오른 권리. 오른. 그렇죠 뭐? 아, 그렇죠 권리죠 여기서 권리. 아. 명사라서 권리죠. 네, 그것은 그녀의 권리야. 여기 right은 권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줄이면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our character than to the way we look. 이러고 있네요.
자, 캐릭터에 대해 수사해온 거. 어? 명인 차례냐? 예. 어? 성격. 그렇죠. 그 다음에 The way we look에 대해 수사해온 거. 저요? 어. The way랑 way랑 we 사이에 어. 위치가 들어가 있어. 오케이. 아니고요. 여기 뭐가 생략됐어? 대쉬요. 아니고요. 아, 아는 거. 하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거 뭐 할 때 배웠던 거야? 웨이 하우. 그거 그래 뭐 할 때 배운 거야? 관계 부사 배울 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하우는 어떻게가 아니고 관계 부사로서 how we look을 쓰든지 the way we look을 쓰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지. the way how we look 우리가 보이는 방식이죠. 우리가 보이는 방식. the way we look 또는 how we look 우리가 보이는 모습 이 말이구나. 그니까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은 how였고요. 왜 how를 쓸 수가 없다? The way how는 없으니까 라고 관계부사할 때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 A로 시작하는 같은 말. appearance. 그렇죠. appearance죠 이거.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방식이니까 appearance하고 갖고 뒤에 문제에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t2는 전치사의 2고요. Well, I see your point, but if a girl has a negative body image, she won't like herself, so changing her appearance could make her more confident. Okay, changing에 대해 수사해온 거 누구 사례지? 저거. 어. 저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다. Her appearance를 changing 하는 것. Okay, 그 다음에 confident에 수사해온 거? 자신감 있는. 자신감 있는. 그러면 명사형은 뭐예요? 자신감. 그게 뭐냐고 그래. 아, confident. Confidence라는 음료수 있잖아. Confidence. 요새 잘 안 사먹는데. 들어는 뭔가. 바카스처럼 생겨가지고. 오란시처럼 생긴 거 있어. 모르겠어. 그 마시면 자신감이 생기나 봐. 나중에 마트 가서 Confidence 찾아보세요. 뭐 아니야.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토론이죠. Debate. Plastic Surgery. 성형수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진이가 얘기해요. 누가 뭐 한대요? 몇몇 Some girls in our class가 뭐 한다? Want 한대죠. 우리 반에 있는 몇몇 아이들이 원합니다. To have plastic surgery 하는 것을. 수술 받는. 얘를 왜 형용사적 용법 또는 부사용법 다 되느냐? 자, 얘를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면, 성형수술은 성형수술인데, 어떤 성형수술? 그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성형수술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도 있다? 오케이. 왜 받고 싶어 한다? To change their appearance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고 in order to change their appearance 할 수 있겠죠. What a strange thing to do. 감탄문이죠 이거. 정말 이상한 하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하기에 정말 이상한 일이야. I think 수진이 생각하기에 성형수술은 waste of money. 뭐이 뭐다? 돈 낭비래죠. 돈 낭비. Waste of money. 시간 낭비. Waste of time. 성형수술 돈 낭비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라는 for야, against야? Against. Okay. Against인 이유? 단점을 말하고. 부정적. 그러니까 왜? 왜 against야? 돈 낭비고. 그렇죠. Against the money. 아니, against waste of money니까. 보랍니다. I don't care about the money. 뭐 한대요? 난 돈은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돈이 얼마가 든지 상관없는데 but 그러나 I think they are going against the God. 그들이 뭐하고 있대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죠. 나는 그들이 신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해. They는 성형수술 받고 싶어하는 여자애들 대신 왔다 했죠. 그들이 성형수술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신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해. 신은 뭐래요? 그 한 존재래죠. 신이 바로 그 한 존재다. 누가 뭐 했던 존재?
우리 얼굴을 만든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 얼굴을 준 우리 각자에게 얼굴을 주신 분이 신이야. 그래서 신이 준 얼굴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신의 뜻을 against God 하는 거다. Go against God. 신의 뜻을 시간 낭비, 아니 돈 낭비, waste of money. 신의 거스르는 against God.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자 보라는 for야, against야, against in you, against God. 그렇죠. 신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모양이죠. 소미가기입니다. Don't be silly. 뭐래요? 오케이. 그렇죠.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A girl's face is her own. 이 여자의 얼굴은 자신의 것이야. 그렇죠. 여자 얼굴, 지 얼굴은 지 거야.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그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녀가 원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With her face. 지 얼굴을 가지고. 지 얼굴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If she wants to change her face. That's alright. 만약 그녀가 그 얼굴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뭐다? 그녀의 권리다. For야, against야? For죠. 왜? Her right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다. 맞습니까? 자기 결정권,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그래서 줄이가 얘기합니다. I can't believe you just say that. 나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믿기지 않는다. 네가 방금 그런 소리 했던 것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안 봐도 알겠지만 for야 against야 벌써 당연히 against죠. for라고 얘기한 애한테 난 네가 그런 말 했는 게 믿기지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네가 그런 얘기하는 거 지 권리라고 얘기한 거 이해가 안 돼.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너는 우리는 많은 행동을 더 많이 관심을 두어야만 해. To our character. 성격에. Than to the way we look. 우리의 외모보다도. 그렇습니까? Our appearance보다 the way we look보다는 character. 그래서 against in you. 외모보다는 character. 그렇습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지 자식들아. 이러고 있고요. Yuna, well, I see your point. 글쎄. 그래서 네가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어. But 그래서 나오죠. 여기에 유는 누구야? 줄이죠. 그러니까 얘는 for야, against야? for죠. 그러니까 찬성이죠. But if a girl has a negative body image, 만약 소녀가 여자아이가 이미지.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she won't like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 좋아하지 않게 될 거야.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거야. So 그러므로 changing her appearance could make 그녀의 외모를 바꾸는 것은 만들 수 있다. Her 누구를 more confident 그렇죠. 외모를 바꾸는 게 더 그래서 찬성인 이유 be can be more confident 그렇습니까? 더 자신감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두 개를 열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뭡니까? 플라스틱 서저리죠. 그러니까 외모의 자신감은 뭐 마지막에 유나가 얘기했는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수진이는 제일 먼저 수진이죠. 수진 against야, for야, against죠. against in you, opinion이 뭐였어요? 수진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진이의 의견은 It's a waste of money. 이게 opinion이죠. 여기 I think 뒤에 있죠. I think 뒤에 자신의 뭘 얘기할 수 있어. 자신의 의견, 주장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It's a waste of money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라는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Against God이죠. A girl's face is a gift from God. 얼굴은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Against죠. 그 다음에 소미는 다 해야 되죠. Don't be silly. 그래서 주장은 뭐예요? 주장이 나타나는 부분 어디에 있어요? That's all right. 보다는 She can do anything. 그렇죠.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her face.
얼굴로 뭐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For. 됐습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약하면 그게 권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plastic surgery is her right. 이 자리에 plastic surgery is right 이라고 해도 되고요. She can do anything she wants with her face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나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유나는 after getting plastic surgery we feel better about ourselves.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feel better 해진다. For the. 아, 여기 있네요. Character is more important than beauty가 두 번째 녀석이었죠? 뭐라... 소면은 누구였지? 없네? 어. Her have the right to change her face가 소미. 그 다음에 뭐... Girls shouldn't spend money on plastic surgery가 A네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The way we look, 뭐다? Appearance. 다음 중 대충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몇 번? 2번이죠. All I have in my bag is a book이 뭔 소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방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전부는 책 한 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격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He had a car that was made in Japan. 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를 갖고 있었다. This is a brand new. Brand new가 뭐든 걸 brand new. 완전 새 것의 신품인. 그 다음에 function이 뭐든가요? 예, 옆에 다 나와 있는 건 대답 잘하네요. 이것은 완전 새 폰이다. That has many functions. 뭘 갖고 있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것은 기능이 많은 완전 신상이야. 신상 폰이야. 예, 오, 없네. 도서에 왔어? 예, 아, 상식이. 오케이, 이거 있습니다. 빨리요, 빨리.